072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은,는 동사는 2002년 주식회사 메디페이스와 주식회사 3D매드의 신설합병을 통해 설립된 회사로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유지보수하는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국내 팩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팩스는 의료기기에서 획득한 영상을 의료 표준에 따라 디지털화하여 저장, 전송 및 관리하는 시스템임. 당사의 국내 및 해외 종속회사는 총 12개이며, 이 중 국내 법인은 3개, 해외 법인은 9개를 보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팩스 및 3차원 의료 영상 S/W를 개발하여 병원에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 의료 영상 정보 솔루션 사업 영위 대시 의료 영상 및 정보 시스템 개발 관련 업계 내 우월한 지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 및 해외 다수의 국가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음. 대시 국제적인 의료 소프트웨어 품질 확보와 주요 인증을 획득하고 사업 관련 다수의 특허권을 취득하고 있음. 재무 대시 국내에서 의료 영상 정보 솔루션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아시아를 비롯한 미주, 유럽에서의 수주도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인건비 등의 판관비 증가에도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금융자산 관련 금융수지 저하로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의료업계의 디지털 전환 확대와 함께 파키슨증 진단의료 AI 솔루션 제품이 미 FDA 허가를 획득한 바 향후 외형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2023년 2월 17일 기준 장마감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시가총액은 143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09위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상장 주식수는 2439만 6,458주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퍼은 13.9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45.9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7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2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66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5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2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7배, 4,61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1번지억 원, 73억 원, 7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3번지억 원, 67억 원, 226억 원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6번지 92%이고 유보율은 827.2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1.21이며 전일 대비해서 24.27-0.9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5.62이며 전일 대비해서 9.09-1.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2023년 2월 1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8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930원보다 6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9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종가는 5,870원이며 주가가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종가는 5,870원이며 주가가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거래량 14만 5,590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64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만 1,900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만 1,823주, JP모간에서 1만 9,021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만 5,869주, 한국증권에서 1만 1,84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만 82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만 1,901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6,333주, 한국증권에서 1만 4,590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만 1,06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7,07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8,023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